오늘 영상에서는 당뇨병에 피하는 것이 좋은 음식 7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의 무서운 점은 지속적인 고혈당으로 인해 심장병, 신장병, 실명, 혈관질환 등 인체의 거의 모든 기능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당뇨인들은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수면과 운동과 같은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즉각적으로 혈당에 영향을 주는 먹는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특히 탄수화물 섭취는 혈당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류에 흡수되게 되는데 당뇨병 환자가 한 번에 다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위험 수준으로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게 되면 인체 신경과 혈관을 손상시키게 되고 신장병, 심장병, 그리고 여러 합병증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뇨인들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섭취함으로써 혈당 스파이크 예방과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인체 모든 장기의 기능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꼭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여섯 번째 음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감자튀김입니다. 당뇨인뿐만 아니라 건강한 분들도 피하는 것이 좋은 음식 중 하나인데요. 감자 자체도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감자를 튀기게 되면 인체 모든 장기들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AGE 독소 및 알데히드와 같은 독성 화합물을 생성하게 되어 인체 염증과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다양한 연구에서도 감자 튀김을 포함한 튀긴 음식이 심장병과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입니다. 여러 제조 식품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은 건강에 아주 좋지 못한데요. 이 트랜스지방이 혈당 수치를 직접적으로 높이지는 않지만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 복부지방, 동맥 기능 장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지방은 당뇨 합병증인 심장 질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품의 영양소 정보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는 시리얼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아침 식사로 가장 나쁜 방법 중 하나가 시리얼을 먹는 것인데요. 다양한 곡물과 견과류, 말린 과일 등을 혼합해 만들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리얼은 곡물을 고도로 가공하여 만들고 감미료를 첨가해 당분이 높을 뿐 아니라 나트륨과 트랜스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시리얼을 섭취하기보다는 단백질 기반의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말린 과일입니다. 과일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적당량 섭취할 경우 당뇨병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과일을 말리게 되면 특정 영양소가 증가하지만 탄수화물 함량도 높아지게 됩니다. 신선한 과일에 비해 탄수화물 함량이 3배가량 높아지기 때문에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말린 과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첨가물이 있는 요거트입니다. 플레인 요거트와는 달리 맛을 낸 요거트는 당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요거트는 가공 중에 첨가되는 설탕과 같은 감미료가 다량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일부 제품에는 설탕 1일 섭취량의 50%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도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소화기 문제와 인체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가끔 건강을 위해서 요거트를 냉동실에 얼려 아이스크림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플레인 요거트가 아니라면 아이스크림보다 더 많은 설탕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플레인이라도 설탕이 함유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양소 라벨을 꼼꼼히 확인해 당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적게 포함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첨가물이 있는 커피입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서 흔히 봉지커피로 불리는 믹스커피든 커피 전문점의 블랙커피든
모든 커피가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좋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런 이유로 모든 커피가 당뇨인들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건강한 분들이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모든 종류의 커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맛을 낸 커피는 탄수화물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만드는 방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캐러멜 마끼아또의 경우 한 잔에 약 70g의 탄수화물 폭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당뇨병이 있다면 첨가물이 없는 블랙커피를 마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블랙커피도 기계로 눌러 추출하는 커피가 아닌 여과지에 걸러 마시는 드립커피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인 기계로 눌러 추출하는 블랙커피에는 커피의 기름 성분인 카페스톨이 포함되어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과 간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연구원들은 기계로 눌러 추출하는 에스프레소는 이 지방산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커피 전문점의 대부분의 블랙커피가 콜레스테롤에 좋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드립커피의 경우 종이 여과지가 지방산을 약 95% 가까이 제거해주기 때문에 당뇨인이라면 드립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커피의 카페인이 단기적으로 혈당을 올리고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에게 좋지 못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카페인이 제거된 디카페인 커피로 드립을 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실론계피 가루를 조금 넣어 드시면 당뇨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 주스가 건강에 좋은 효능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당뇨인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주스는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과일의 과당 형태의 설탕이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론토 대학 영양과학부의 연구에 따르면 과일을 잘게 갈게 되면 섬유질의 일부가 손상되어 과일 그대로 먹었을 때보다 혈당을 더 급격히 올립니다. 당뇨인들은 신선한 생과일도 적절하게 조절해 드셔야 하는데, 이 과일을 주스로 먹을 경우 어떤 경우에서도 당뇨인들에게는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식품 이외에도 당뇨인들이 피해야 하는 식품들이 아주 많은데요. 당이 함유된 식품과 음료는 되도록이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 정제된 탄수화물, 혈당지수와 혈당 부하지수가 높은 식품 등 통제해야 하는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겠지만 아프지 않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